그래, 우리가 상상하는 거를 한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상상 좀 해보자고. 네. 내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왜 끓음 문제 있었죠? 네. 그 일본의 어떤 직장인이 그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어렵죠. 네. 셋방살이를 해요. 셋방 한 판에서 애기 하나, 아주 세상에 천하에 없는 세계 제일 이쁜 미녀를 하나 낳아가지고서 그걸 키우고 있는데, 네. 이게 전기 난로가, 아, 저, 아니, 저, 처음에 석유 난로가, 네. 응? 석유 난로가 끓음이 자꾸 나서. 아, 토요일 날 되면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근데 그 사람 기술자입니다. 네. 원래가 전기회사에 다니는 기술자인데, 그걸 손에 묻혀가면서 그걸 끓여, 조정하면 딱 돼요. 네. 대놓고 가면 그 다음날 바로 또 끓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매 딸을 그렇게 고생했어요. 네. 그런데 고생스럽진 않아요. 자기 애를 위한 거니까. 아. 그리고 하는데, 나중에 아내가 화가 나니까 끝내 터졌어요. 아. 소위 기술자라는 인간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해. 아. 그게 꽉 꽂혔습니다. 네. 아, 이거 비참하죠. 네. 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네. 기술자 그것도 못하면서 네. 엉터리 기술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하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같이 왜 글을 쓰느냐 했듯이 왜 난로를 피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본 거야. 아~ 그 난로를 피는 이유는 뭐예요? 추우니까 따뜻하려고 했지? 네. 그럼 따뜻하게 석유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그 다음에 자기가 전기 회사야. 아~ 거기가 전기 난로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덕분에 아주 유명해지고 네. 발명 특허가 나고 회사도 돈 벌고 자기도 돈 벌고 그랬어요. 아~ 어떤 친구는 독신 기숙사에 사는데 네. 밤중에 자다가 밑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불 켜고 보니까 지도를 그렸더래. 아~ 그 일본 사람 일본 지도지. 응? 네. 그 지도를 그려놨는데 문제는 그게 독신료라고 해요. 독신료가 독신자 기숙사거든요. 네. 독신들만 있는 기숙사에서 네. 그거를 널어 말릴 수 있어? 빨래치고 놀고서 출근할 수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냄새 날 거고. 네. 그래 이게 큰일 났다 하고서 당황하다가 나중에 생각한 게, 아, 뭐가 생각났어요. 헤어 드라이어 있죠? 네. 뭐 돈독 드라이기 하는 네. 거. 그 헤어 드라이어를 갖고서 가만히 그래서 이불 속에 이불 갖다 놓고서 헤어 드라이어 따뜻한 바람을 네. 했더니 깨끗이 살만 마르고 더 이불 속이 따뜻해졌어요. 잘 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 다니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라 이제 강연을. 이제 우리 오일샥이 났던 때 1973년도 네. 이게 전 세계가 오일샥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불황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살 길은 이제 아이디어밖에 없다. 네.